제주도가 우주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정하고 여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정부의 협조가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 기업들은 위성 교신을 위해서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쉽게 내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림업 상대리에 들어선 국내 최초 민간 우주 지상국. 민간 기업 컨택은 이곳에 200억 원을 투자해 적외도 위성용 안테나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테나 10여 개를 설치했고, 지난 누리호 발사 때는 컨택의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성공하는 등 운영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할당 허가에 발목을 잡혀 안테나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택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 허가를 요청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관련 법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업에도 위성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할당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과기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위성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홍간선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아직 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위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이런 위성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그 주파수 자원 자체가 이제 좀 우리가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장기적인 좀 전략이나 이런 거를 좀 우리 기업들이 또 언젠가 위성통신 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혹시 전파 자원이 다또 고갈될 수 있잖아요. 민간 우주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제주도는 이 같은 산업의 거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